네, 주식 초고수들의 선택과 그들의 또 포트폴리오를 엿보는 시간입니다. 미래에셋대우 전윤호 수석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작이 좀 주춤한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고수들은 어디에서 또 매매를 하고 있는지 먼저 그 초고수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초고수는 당사를 거래하는 고객들 중에서 전월 기준 수익률 상위 1% 고객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집계를 하는데요. 월 회전율 50에서 2000%, 그다음에 잔고가 5천만 원 이상인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상위 1% 고객들의 데이터를 집계해서 초고수의 선택이라는 컨텐츠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상위 1%의 주식 초고수들. 오늘은 또 어떤 주식을 매매를 하고 있는지 이 시각 매매 상위주들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9시 30분 기준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다음에 아우. 카카오, SK 케미칼, 우리기술투자, GKL, 원익큐브, HMM, 비츠로테크, SK 하이닉스, 녹십자 이렇게 순매수 상위주의 10종목을 먼저 거래를 하고 계십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케미칼에 들어갔네요. 네. 오. 아무래도 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도 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장 초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순매수 포지션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최근에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SK 케미칼에 아무래도 오늘 또 상한가가 또 SK 바이오스가 풀리다 보니까 주식 네. 초고수들이 이쪽에서 또 매매를 열심히 하고 있고 카카오도 눈에 띄고요. 예. 다시금 또 HMM에 대해서도 매수가 들어가면서 해운주에서는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운주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해 실적까지 계속 좋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초고수들이 사느냐 파느냐 이런 것보다는 이제 투자를 판단할 때 실적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를 개인이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네이버와 함께 지금 이커머스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확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참여한다든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을 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초고수들은 사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나 이런 계열사 상장 이슈가 올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2일 동안 외인 기관 동시 순매수를 상당히 많은 양을 한 것으로 지금 데이터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의미가 있었던 건 네, 카카오예요. 그렇죠. 카카오와 함께. 그러면 또 매도를 했던 이 시각 매도 상위주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매도 상위 종목은 지금 딱 보시면은 이제 인베스트먼트 아. 주식들, 그러니까 창투사 쿠팡 이슈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랐던 것들은 이제 순매도를 하고 계신데 하고 있는데 DSC 인베스트먼트하고 비덴트처럼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SK 바이오 팜처럼 최근 또 올랐던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 지금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주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순매도를 잡고 있는데 최근 계속 금리 인상 수혜주로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인선ENT 같은 경우도 최근 6일 동안 연속으로 외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주식인데 작년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은 실적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나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등에 대해서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주식으로 오늘은 초고수가 순매도 하지만 이제 이런 주식들은 좀 눈여겨보면서 조정 시에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5거래일 동안 매수와 매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죠. 네. 최근 5일 순매수 1위가 LG전자, 2위가 하이트진로, 그다음에 6위, 7위가 제일기획, 호텔신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계신데요. 참 방향성이 없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제가 여기 와서 설명드리는 이제 포인트가 이런 종목들을 순위는 계속 바뀔 수 있지만 얼추 이렇게 보게 되면 경기 회복 기대감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제일기획이라든지 호텔신라라든지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위 뭐한 3개 정도 경기 회복 관련한 주식들이 올라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실제 시장에서도 이제 내년에 올해 이제 여행이 재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면세 관련한 과거에 엄청 안 좋았던 이런 종목들이 기저효과로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하이트진로를 보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 회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실적이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실적은 아주 나쁘진 않았고 홈술이나 혼술족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우리 보복적 소비 뭐 이런 얘기 있지만 보복적 음주 뭐 이런 단어도 종종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이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 한달 동안
이틀 빼고 기관이 전부 다 순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티진로도 그렇고요. 호텔신라도 그렇고 최근에 기관 순매수가 강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순매수를 네. 같이 보였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인 것 같고요. 매도했던 네.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매도는 지금 HMM이라든지 대한해운이라든지 이런 해운주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5일 동안 했고요. 오늘은 또 HMM 순매수하고 있지만 계속 매매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운주에서 트레이딩 많이 하시네요. 예, 아무래도 실적이 되고 트레이딩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뭐 떨어져도 길게 가져가도 뭐 손해볼 일은 없을 거라는 그런 좀 약간 안전심리가 좀 깔려있는 것 같고요. 해운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좋아진다라고 이미 누구나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트레이딩 요소로 하나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순매도에서는 미래에셋 벤처투자라든지 삼성출판사라든지 최근에 아주 급등했던 쿠팡 관련한 내용들 뭐 그다음에 뉴욕 상장 관련했던 삼성출판사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조금 약간 오버밸류하는 느낌으로 지금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가상화폐나 창투사 쪽에서는 확실히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움직임이 좀 뚜렷하네요. 네. 왜냐하면 수익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상승률 예. 상위를 보니까 딱 보이네요. 그렇죠. 예, 상승률 상위 보면은 우리 기술 투자나 대성창투 이런 뭐 퓨처스트림 넥서스는 약간 경영권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쿠팡 관련한 이슈,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순매수를 했지만 상승률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테마를 타는 경우는 좀 무섭게 많이 오르는 경우인데요. 뭐 신규 진입하기는 어려운 종목들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 지금 순매수 수익률 7위 정도에 있는데 뭐 5일 동안 11% 반도체 주식들이 약간의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고는 있는데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되고 제품 가격 상승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실적이 좋았는데 판가를 인상하게 되면 2021년 실적이 엄청 또 좋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5일 동안은 10%씩이나 올랐지만 앞으로도 계속 좀 전망을 보면서 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뭐 담아두셔도 좋은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주식 예. 초고수의 선택과 함께 또 포트폴리오 자세하게 내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대우 전윤호 수석과 함께 살펴봤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